예, 잠깐 LG전자 1분기 잠정 실적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은 18조 8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부터 볼까요? 영업이익은 1분기 잠정 실적이요. 1조 5,178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9.2%가 늘어난 거고요. 매출은 18조 8천억입니다. 전년 동기비 27%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영업이익 예측치는 대략 한 1조 2천억 수준이었는데요. 1조 5천억 원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네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앞서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장세다. 실적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라. 오늘 인모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적 장세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 아주 멋진 타이틀인데 대표님이 뽑으신 건지 저희가 뽑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결국은 뭐 실적이 키워드인데요. 그러면 지금 왜 실적 장세인가? 실적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네. 실적 장세는 보통 이제 경기순환 사이클 같은 그 장세를 구별할 때 보니까 보통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계절로 얘기하는데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렇죠. 네. 실적 장세는 여름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네. 당연히 실적 장세가 오려면 유동성에 의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봄 장세가 잘 마무리가 돼서 네. 결과가 나와야 이제 여름으로 가고 실적 장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시장의 관심은 유동성이 아니라 이제는 어닝, 실적으로 가고 있고요. 요즘 뉴스도 대부분 다 그런 쪽인 걸 네, 보면 맞습니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숫자들이 실적 장세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숫자가 뚜렷이 나타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팩셋 같은 데서 나온 자료 보면은 분기별로 EPS를 바텀업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EPS니까 네. 미국의 S&P 500 기업 같은 그 기업들의 실적이 얼만큼 늘어나느냐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예측 시작하고 최대 상승률이 예상됩니다. 6%예요. 그래서 EPS 상승률 분기별 6%는 서프라이즈하고 네. 사실상은 뭐 오늘 아침에 IMF 뭐 그 미국 성장 관련된 그 예측도 나왔지만은 계속 이제 뭐 미국 6.5% 막 6%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봄 장세라고 말한 유동성 장세에서 부양했던 것들이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았냐.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건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좀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미국에는 더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이제 실적 장세를 끌어가 줄 수 있는 요인을 저희는 백신과 재정 정책으로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나라마다 너무 이게 차별화가 돼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데들은 거의 이제 백신 접종률이 100명당 50%를 넘어서는 그런 네. 수준이다 보니 뭐 그 공연장 같은 데도 다 열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업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확실하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으로 통해서 워낙 소득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쇼크가 그 셧다운된 그런 그 락다운 쇼크다 보니까 소득 쇼크였거든요. 이거를 보존해 준 거에 의한 어떤 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이 거의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사계절로 얘기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일본의 우라카미 군이온데요. 야, 그게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 책인데 아직도 그 인사이트가 그죠? 네네. 네, 먹히고 있어요. 근데 관련 실적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개 가져오셨는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제 리스타킹이랑 리쇼어링이라고도 하는데 네네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리스타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지금 리스타킹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재고의 스탁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죠. 주식의 스탁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재고 확충 기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대부분의 공급자 쪽 그러니까 제조 쪽에 생산을 하는 쪽은 당연히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도 내내 생산량 자체를 줄여놨습니다. 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정 정책에 의해서 소득이 보존되는 바람에 소비는 죽지 않은 상태로 더 강하게 그러니까 펜트업 그 스펜딩이라 그래서 네. 더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너무 높고
생산은 줄여놨으니까 공급이 확 딸리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분야들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소비재 같은 데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강력한 재고 확충 기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제 대부분 대만, 한국, 중국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수출이 뭐 그 월 상승 그 월 시 어 그 뭐라 그럴까 증가율이 뭐 예, 쇼킹할 예. 정도인 거죠. 이거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걸 이제 저희가 리스타킹. 2003년도 사스 때 경험에는 2년 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리스타킹이 제대로 시작된 듯하고 굉장히 기대할 만한 거고요. 리쇼어링은 뭐냐면 그 반도체에서 요즘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섰다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분쟁에 들어갔는데 그 분쟁이 뭐냐면 모든 그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다 만들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겪어보니까 중국이 섰더니 우리도 할 수 없이 서더라. 그러게요.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 자동차 회사가 서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모든 그 반도체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다 만들어라 라고 한 게 리쇼어링이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또 갑작스럽게 수요를 만들어.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 고용도 늘리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네. 예. 왜 실적 장세인가? 또 한 가지 공급 부족, 소위 이제 영어 표현 죄송합니다만 쇼티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렇습니다. 단어입니다. 예. 네. 재고, 공급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실적 장세의 근거는 그래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실적 장세에서 기억해야 될 딱 세 가지 섹터 내지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겁니까? 네. 세 가지는 항상 전형적인 실적 장세에 평소 때 봄이나 가을, 겨울에 거래 못하는 세 가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순환 장세에서 늘 나타났던 거고요. 이건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가 원자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원자재 거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부분 예. 선물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장세에서는 원자재 거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재고 확충 같은 쇼티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부족한 게 원자재가 됩니다. 그렇군요. 수요가 커지면서 공급을 하려면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쪽은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와 있지만 업계 내에서도 슈퍼사이클은 좀 아니지만 미니사이클 정도는 된다 이런 정도로 네. 그 원자재 투자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수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다른 장세에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쪽이 신흥국 거래입니다. 사실 한국은 한국의 투자자들은 신흥국 비중이 좀 항상 높은 편이지만 전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투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도 가장 먼저 취약해지고 네. 예, 그다음에 쇼크가 왔을 때도 가장 먼저 취약해지니까 신흥국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없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신흥국을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초기라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미국만 좋아지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초반전에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초반전에 항상 신흥국이 취약해지는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동반합니다. 원래 이 실적 장세에서 세 가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나 지금 말씀드린 신흥국을 투자하려면 달러 약세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적 장세는 전형적인 달러 약세 장세이지만 초기에는 지금처럼 미국만 뚜렷하게 좋아질 경우 지난번 2016년대에도 똑같았는데 네. 아주 초반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면서 결국 신흥국에서 잠시 돈이 빠지는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가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약간 쇼크를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이 실적 장세 초반에는 좀 신흥국 투자를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 전체 그 실적 장세가 나타나는 이 중간 턴부터는 저희로 봐서는 2분기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달러 약세가 전환하면서 특별히 유로화가 유럽 쪽이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는 좀 느리거든요, 지금. 그 쉥겐 조약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는데 2분기 후에 유럽이 좀 백신에 의해서 다시 좋아지면서 유로화가 강해진다면 글로벌리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신흥국에 진입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사실상 중소형주 투자도
투자자 입장에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신용 쇼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취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봄 장세에서도 큰 회사 위주로 투자하지 아직까지는 작은 회사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도율이 낮아지는 구간, 결국 실적 장세를 말합니다. 이 구간에는 부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을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는 실적 장세에는 중소형주를 투자할 수 있다. 중소형주 투자가 상당히 유망하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사실상 자본 이익률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회사들은 상당 부분 자기 자본은 작고 사업에 의해서 이익이 나게 되는데 실적 장세다 보니까 몇 배씩 실적이 좋아질 때는 자기 자본, 실제 자기 자본이 작은 회사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확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구간이 되다 보니 이 실적 장세에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어닝이 훨씬 더 부각되기가 좋다. 라는 면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신흥국, 중소형주. 네. 그다음에 아마라의 법칙이라는 걸 하나 적으셨는데 이거는 그건 뭐냐면 네. 지금 실적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실적이 바로 보이는 업종을 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전체 시장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리서치 기관에서 실적 예상치에서 보면 기술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증가할 예상 숫자는 나오고 있어요. 주로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는 IT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가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기술주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마라의 법칙이 뭐냐면 기술주에 대해서 처음에는 흥분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중간에는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네. 실제 기술주가 올라갈 때 못 사는 현상? 이걸 아마라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2분기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를 좀 잊지 마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술의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하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예, 미국의 미래학자 로이 아마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아, 좋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실적 장세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그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실적 장세에서는 네.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냐면 네. 경기가 상승할 때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 꼭 드릴 게 최근에 금리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이 조정을 두 달 했는데 네. 실적 장세는 딱 어떤 장세냐면 금리가 1% 오를 때 금리가 1% 오른다는 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적정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죠. 금리가 1% 상승할 때 실적이 2% 올라가면 이걸 저희가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장세 투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경기가 상승할 때 이익이 바로 더 크게 상승하는 업종, 주로 경기 민감 업종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의 베타가 크다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 소재주, 커뮤니케이션. 요렇게가 전형적인 그 경기 민감 그런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걸 좀 저희가 좁혀서 저희가 투자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주로 ETF로 말씀드리니까요. 네, 네. 그 경기 소비재 섹터를 투자하는 거가 좋다. 예, 주로 ETF는 XLY라든지 VCR 같은 것들이고요. 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행, 레저. 이 백신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이 갑자기 좀 달라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은 PEJ, 그 다음에 AWAY, JETS, 이런 여행 레저 ETF. 세 번째는, 요번에 그 바이든 정책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이 딱 찍어서 말한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는, 저희 나라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섹터 ETF가 좀 더 좋은 상황이에요. 중소형주도 포진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반도체 업종 ETF, ETF 이름으로는 SOXS, SMH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 장세 세 가지 포인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다가 마지막 키워드 못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유망주를 말씀하셨지만 뭐 국내에도 섹터는 사실은 상품은 다를 수 있지만 섹터는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인모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